프리미어리그 뉴캐슬 대 맨유 스포티비 나우. 일단 먼저 울산 현대모비스의 선발 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바리안 투수 최진수, 빈, 김영현, 서명진이 베스트 5로 선발로 나섭니다. 이어서 고양 캐롯 점퍼스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한오빈, 버슨, 최현민, 김강선, 이정현입니다. 아바리안 투수. 아바리안 투수가 옆으로 내줬습니다. 김영현 슈팩 이후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수의 오펜스 리바운드. 최진수 서명진에게 빼줬습니다. 아바리안 투수. 반대쪽 김영현을 봤어요. 석점퍼 석준호입니다. 김영현의 석점으로 오늘 첫 득점 기록한 울산인들 보고 있습니다. 석점 쐈습니다. 돌아나왔습니다. 어핑 선수가 빠르게 코트를 건너왔어요. 서명진을 봅니다. 서명진 올라갑니다. 서명진. 자, 석봉에서도 4점 쌓았고 달리는 동부에 굉장히 강한 모비스인데 지금 아주 좋은 장면 하나 만들어내네요. 네. 김영현 직접 보내줍니다. 아바렌 토스 정면에 석점퍼 꽂힙니다. 3번 김영현에게 김영현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합 그림이 이겼습니다. 서명진 석점퍼 적중합니다. 서명진까지 석점퍼를 꽂아놓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만 놓고 보면 두 팀의 팀 컬러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김강성 수준 짧았습니다. 러슨 리바운드 올려놨는데 재차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13대5로 크게 달아나기 시작하는 울산 현대 모비스. 정규 시즌하고 좀 다르게 지금 스위치로 맞대응하고 있는 모비스예요. 예. 로슨이 올려놓습니다. 로슨의 득점. 하지만 이 두 번의 스위치를 다 이겨내고 있는 로슨이네요. 서명진 정면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유 선수가 일단은 공을 자신의 팀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올 시즌 재미난 장면이죠. 김진유와 프리메전 몸싸움. 로슨이 올려놓습니다. 정말 로슨 선수는 정말 이 공격을 효율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 같네요. 예. 남식의 실초. 로슨 옆으로 내줬어요. 이정현 발 맞춰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로슨. 그리고 골밑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아, 저번에 정말 에너지 레벨이 아주 높은 로슨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그리고 김강선의 석점. 자, 드디어 팀의 첫 3점슛을 터트린 캐롯인데 김강선 이어봤습니다. 김강선 베이스라인 돌아나왔어요. 슈페이크 로슨에게. 로슨이 김강선에게 내줬습니다. 석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김강선의 석점. 함지훈 아브레 토스 함지훈에게 넣어줬어요. 함지훈 올라갑니다. 함지훈의 득점. 말랐지. 이정현에게. 이정현 어허 공이 튀었어.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 17대15. 고양 캐롯이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서명진 길게 빼줬어요. 최현민 선수 손에 맞고 튀었습니다. 최현민 공을 살렸습니다만 함준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원 서명진에게 석점 곧바로 올라갑니다만 돌아나왔어요. 함준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최현민 선수가 거의 흡질할 뻔했는데 그 공을 살려내면서 아웃넘버가 됐고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까지 허용하면서 세컨 찬스 득점을 허용하네요. 예. 페이드어웨이 살짝 길었어요. 김태환이 좁은 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김태환 직접 올라갑니다. 신인 김태환이 퍼스트 퍼스트 완전히 본인의 치고 나가서 본인이 마무리까지 하는 멋진 동작을 보여줍니다. 네. 걸렸어요. 알레치가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 선수 공을 살려냈고요. 김영현이 김지훈에게 내줬습니다. 오늘 모빈 선수는 컨테스트 동작도 완벽하고요. 공에 대한 집중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서명진이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프리미 잡고 들어갑니다. 마무리 해줬습니다. 아, 정말 프림 선수는 정말 저 성실함. 거기다 지금도 외곽에서 끝까지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모습. 정말 성실함으로 팀을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한오빈 네. 알레치에게 내줬어요. 알레치의 석점 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명진. 또 컨테스트 이후에 달리는 동작. 아, 올 시즌 프림 선수는 정말 모비스에게 큰 힘이 되네요. 김영현이 함준에게 내줬습니다. 정면에서 깔끔하게 함준이 득점을 올립니다. 또 이정현에 대해서 스위치를 안 하고 있는 모비스고요. 네. 함준의 리바운드 김태환이 날립니다. 김태환 옆으로 내줬어요. 김영현 석점 또 하나 꽂힙니다.
노슨 하고 들어갑니다. 올려 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프리멜 리바운드입니다. 게이지페임 김영현에게 빠르게 연결. 아마리안토스 석점퍼 적중합니다. 자, 아마리안토스. 하지만 모비스가 제공권을 다시 완벽히 갖고 왔어요. 김태환 석점퍼 들어갔어요. 김태환도 석점퍼를 꽂아뒀습니다. 자, 지금은 또 스위치에 스크린 스위치를 또다시 보이고 있는 모비스. 그리고 수비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슨 막혔어요. 막혔습니다. 비앙가 드리블 김태환 공이 빠졌습니다. 다시 캐롯의 공격. 반대쪽 이정현의 석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 이후에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야투가 안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 세컨 찬스 득점이 방법인데 그 모습을 지금 두 번에서 연속 보여주고 있는 캐롯입니다. 36대 24 12점차 캐롯을 시도한 캐롯입니다. 로슨 혼으로 내줬습니다. 다시 로슨이 받았어요. 로슨 파고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36대 26 10점 앞서 있는 울산 현대 모비스의 공격. 서명진 저스틴 녹스에게 김태환이 이어받았습니다. 김태환 빙을 돌아 쏩니다. 들어갔어요. 김태환의 득점. 아, 오늘 김태환 플레이오프 첫 출전인데 아 정말 올 시즌 어느 경기보다 지금 잘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아바네 토스가 또 뚫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린을 하고 있는 모비스고요. 이렇게 되면 하이로 게임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아 이걸도 투빅 투맨 게임으로 연결을 시켜주네요. 최준수의 패스 서명진이 올려놓습니다. 자, 최준수의 패스도 좋았지만 서명진의 백도와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아 정말 완벽하게 바깥발을 들면서 아주 훌륭한 득점이 나오네요. 이어진 캐롯의 공격. 로슨 올라가면서 득점. 자, 하지만 로슨이 이 스위치에 대응해서 본인이 2점슛 메이드하는 장면은 오늘 세 번째 성공하는데 정말 깔끔하네요. 예. 얼마 전 울음을 보였는데 아 되게 좋은 앞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하, 스틸이 나왔습니다. 김진일 스틸. 그리고 한호빈이 이어받았어요. 김강선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현이 잡았어요. 서명진 아바렌토스가 받았습니다. 정면 석점 석점합니다. 석점포 아바렌토스. 오늘 경기 팔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분이 채 남지 않은 양팀의 2쿼터입니다. 코너에서 받았어요. 스크램 스위치를 모두게 세트를 잘 만들었는데 예. 공이 제때에 안 들어갔네요. 이정현에게 연결됐습니다. 이정현 더블 클러치 블락샷.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칙. 자, 지금 이정현이 지금 상당히 힘든데 일단 파울을 얻은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요. 이정현 선수가 저의 두 투샷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 거의 비슷합니다. 캡도로 하겠죠? 반대쪽 서명진을 봤어요. 서명진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강선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살짝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스포 43대 31 울산 현대모비스가 12점을 앞서 있습니다. 양 팀의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의 공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핸드오프 아바렌토스 최진수가 받았습니다. 정면에 석점 들어갔습니다. 최진수의 석점포 최현민 남은 시간 4초 3초 로슨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그리고 로슨에게 연결 원핸드 슬램 피드릭 로슨.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터프샷을 쏠 수밖에 없었던 로슨. 하지만 최현민이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면서 뛰어들어오는 로슨에게 잘 건네줬네요. 네, 게이지핌 직접 들어가요. 올려놓습니다. 게이지핌의 득점. 아, 정말 좀 약간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강인한 몸과 정말 빠른 스피드. 아, 지금은 골 밑에 있는 선수들이 좀 무서웠겠네요. 예. 김강선을 봤어요. 코너 최현민 석점포. 이번 로슨 리바운드 그리고 골밑 득점. 로슨이 정확하게 자리 싸움을 이겨주면서 리바운드 세컨 차트를 올렸고요. 예. 서명진 스텝 받고 올려놓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유로스맨도 어려운 자세 약간의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본인의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이정현에게 이정현 스핀 무브 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 리바운드
김정현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스위치로 대응한 이후에 다시 한번 체진수로 바꿔주고 있는 모비스고요. 예. 러슨 크로스오버 공을 흘렸어요. 흘렸습니다. 빔 선수가 공을 잡고 코트를 건너왔습니다. 게이지 빔 최진수에게 빼줬어요. 최진수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김정현 이정현 선수 불러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10점 차에서 멈춰 있습니다. 김강선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 후점하자 바로바로 지금 던져주고 있는 캐롯인데 캐롯 공격 이정현 선수 공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현 직접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아주 여유 있게 수비의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아, 가볍게 올려놓네요. 서명진 수비박 공직입니다. 트림에게 신민석 김태원을 봤어요.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김태원의 석점포가 또 하나 꽂힙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한다면 지금 김태환의 이 대활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1라운드에 발견된 장면들을 플레이오프에 잘 사용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예. 아, 기술적인 또 트랩을 보여주고 있는 캐롯이고요. 신민석을 봤어요. 신민석 캐치앤슛 적중합니다. 3포인트 신민석. 머리슛도 득점 슈팅에 일각이 있는 선수인데 아, 무대에서 또 하나 성공시켜줍니다. 이제 1분이고 나면 양키의 3쿼터 이정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현의 키가 패스, 최진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리바운드. 이정현이 속도를 높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도 패치스테이션 동작 하나로 서명진을 덮여내는 장면. 이제 게임 클럭과 샷 클럭. 8초, 7초, 6초. 이정현 석점 정면에 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모두 떨어지면서 양팀의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66-48 울산 현대 모비스가 18점을 앞선 채로 3쿼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한호빈 스위치로 맞대응하고 있죠. 김진우 스피드무브 올려놨어요. 득점입니다. 아, 하지만 김진우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로 이걸 또 만회하네요. 예. 김진우의 멋진 드라이빙이 나왔습니다. 정면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나단 알렉스 서명진이 블리치로 나왔는데 스틸은 실패했고 김강선 석점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호빈이 잡아서 이정현에게 연결. 이정현의 석점 돌아나옵니다. 아, 지금 김강선의 오펜스 리바운드 에너지 레벨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엔 알렉스가 쏩니다. 결국은 석점을 꽂아놓는 고향 캐롯입니다. 알렉스 이정현에게 이정현이 파고듭니다. 이정현 직접 올려놨어요. 득점인정 상대 반칙. 자, 지금은 미스매치. 거꾸로 빅맨과 스몰맨이 미스매치가 되자 이정현이 3점에서 좋은 돌파를 시도했는데 돌파 과정에 스피드를 줄여주면서 뒤따라오던 수린 선수의 엔드원 파울까지 이끌어내네요. 네.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서명진이 석점을 쏩니다. 서명진! 석점포!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명진이 정말 3점 크로스점퍼를 성공시키는데 정말 어려운 슛을 하나 깔끔하게 성공시키네요. 리드를 다시 15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의 득점. 아, 이정현이 멈췄다. 다시 스피드를 내는 등장. 서명진, 신민석, 빔에게 연결됐어요. 게이지 빔 올려 놓습니다. 득점. 자, 지금은 상대가 트랩을 하자 다리 역할. 신민석 선수를 다리로 쓰면서 아주 훌륭한 농구가 하나 나오네요. 예. 핸드업 서명진. 서명진 그리고 한지훈의 마무리. 아주 좋은 세트 플레이로 기분 좋은 득점을 하나 올리고 있는 모비스고요. 네. 한지훈 선수가 오늘 14득점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통산 800 득점 역대 15번째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알렉시 정면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오픈이 나자 여지없이 성공시키고 있는 캐롯인데 이정현 강하게 해주고 들어가죠. 알렉시를 봤습니다. 비어있던 알렉시가 이렇게 득점 올려놓습니다. 고양 캐롯이 야금야금 따라보고 있습니다. 22점 차까지 벌어졌었던 오늘 경기였는데 지금 12점 차. 이정현 스텝박도 올라가요. 이정현의 득점. 지금은 강한 엣지를 스프린트 가운데 사이로 찢으면서 유로세까지 섞어주는 아주 와 기막힌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현이네요. 그러면서 스코어도 77-67 10점 차. 아주 특별한 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팀의 지금 상황이 유리해 보입니다. 서명진 패스를 건넸어요. 멀미 득점 만들어내는 한지훈입니다. 자, 이제는 모비스는 시간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페로는 예. 시간을 안 쓰면서 후기에 성공하면서 반격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훈 공이 흘렀어요. 프리맥이 연결됩니다. 지금은 거의 성공할 뻔한 디플렉션이었는데 모비스가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서 2득점을 올려둡니다. 83대 69. 이정현 센터 쪽 그대로 스텝 잡고 올라가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정현의 4쿼터 활약은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정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간을 태우기 시작하겠죠. 샷클락 한자리대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원에게 연결. 김태원 비안드 드리블. 갇혔어요. 갇혔습니다. 공이 흘렀습니다. 이정현 코트를 건너옵니다. 속도 붙여갑니다. 알레치에게. 와. 알레치 덩크 실패. 터치업 울산 현대모비스의 볼입니다. 자 지금 아주 멋있는 덩크가 나올 걸 했는데 자, 아쉽게 좀 실패를 했고요. 84대 71 13점 차. 아브라엔토스가 시간을 태우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6초, 5초. 아브라엔토스 직접 돌파 시기도 옆으로 빼줬어요. 최진수 들어오다 쏩니다. 짧은 투샷을 얻어내는 최진수입니다. 모비스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자유투를 파울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득점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예. 프리드로 쏘는 최진수 선수의 오늘 뭐 맹활약이 있었고요. 예. 베테랑 함지훈 선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팀에 큰 기여를 해주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샷클락과 게임클락 거의 같아졌습니다. 김민용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진수의 리바운드. 마지막까지 끝까지 수비하는 장면. 그게 시그니처 이런 플레이오프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모두 떨어지면서 경기 종료됩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 캐롤.